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습합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도 불었다. 또 비가 왔다 안 왔다 좀 혼란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잠깐 비 안 온 틈을 타서 정원에 나와서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키다리 맨드라임을 심었는데요. 한 15일 됐나요? 어렸을 때 심었는데 요즘 장마비 맞고 이렇게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만 다듬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잘 자랍니다. 이제 가을 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닭 벼슬처럼 자라는데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분에다가 블루베리를 피토모토 밑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 하나 심어놨는데 아주 굉장히 탐스럽게 이렇게 블루베리가 아주 멋있게 자랐죠. 이렇게 잘 엽니다. 여기에 또 아이리스 붙고 보라색이 또 어디 자라버렸네요. 옮겨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똘이 났어. 여기는 어떻게 노란 황금색 맨드라미가 어떻게 하나가 섞였네요. 옮겨 심어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 정도만 이렇게 다듬어주면 깔끔하게 잘 자랍니다. 저는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맨드라미를 손질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잡초를 또 내주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우리가 황금조합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이곳에는 갑곳을 심어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물러져 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봉숭아를 옮겨 심어놨죠. 앞전에 영상 보여드렸죠. 막 물러서 죽어서 이렇게 사이사이 또 새로운 아이들 심어놨습니다. 이 아이는 엄청 탐스럽고 예쁜데요. 누운잎 주름 꽃입니다. 이렇게 비 맞고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부추하고 두메부추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꽃이 피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풀을 좀 어느 정도 맺었는데요. 누운잎 주름꽃을 옮겨 심어놨어요. 이쪽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비 맞고 엄청 이렇게 탐스럽게 퍼졌네요. 여기에 이제 있는 채송화는 이렇게 대신에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에는 이제 다 뽑아주느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두 개 정도는 놔둬도 괜찮은데 많을 경우에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흙을 좀 뽑아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초화화를 옮겨 심어놨거든요. 저 온실하우스 앞에 꽃이 굉장히 핑크색으로 아름다운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꽃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물러져요. 이렇게 초화화도 이렇게 물러집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라고 이렇게 묻어주면 또 죽진 않습니다. 또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육식물처럼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물러지면은 또 심어 놓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풀 관리 좀 해주면서 이렇게 좀 뽑을 때 있으면 좀 뽑아주고 하는데요. 여기는 겹 채송화를 씨앗을 받아서 제가 봄에 완전히 다 여기를 다 뿌려놨는데 풀이 너무 많이 나서 풀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자랐습니다. 이제 장마가 치고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막 세 가지 색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얘네들 제대로 못 자라요. 이제 비가 그쳐야죠. 장마가 이제 그쳐야죠. 이쪽에는 또 누은잎 주름 꽃이 이제 번져버렸고요. 이쪽에는 또는 애기 거미줄 바이솔 앞전에 이렇게 심어놓은 게 성장 잘했고요. 연화 바이솔도 장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러져서 없어지고 그랬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또 비 그치면 또 이런 애들이 엄청 또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 또 가득 찹니다. 지금 이래도 장마철이라 비 때문에 이렇게 백색 꽃무기름인데요. 키가 엄청 크죠. 이거는 기아나인데 이렇게 여기서 꽃을 피웠네요. 근데 자꾸 이렇게 비가 오니까 넘어지고 이렇게 물도 털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막 이것도 바람개비 하초인데요. 꽃이 노랗고 참 예쁜데 비가 와서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꽃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이게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플록스가 굉장히 작년에 예쁘게 정말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여기다 백일홍을 심어놨더니 플록스처럼 비가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플록스가 제대로 못 자라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백일홍은 여기 온실하우스에서 싹을 피워서 여기다 옮겨 심어놨더니 넘어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꽃이 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손으로 묶어놨습니다. 못 넘어지게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못 넘어지게 끈으로 잡아줬더니 괜찮네요. 이제 백일홍 꽃이 너무 예뻐요. 보라색이고 핑크색 꽃이 하적이면 정말 예쁘겠어요. 이건 온수기인데 화분에서 이렇게 중심에가 이렇게 자라고 밑에는 또 분홍새동 단순히 분홍새동 이제 가을에 단독으로 오면 멋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울타리를 좀 잡아주고 오늘은 이제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